프로필을 우리 단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자리로 모셔서 취임사 및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인사말을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모기도 기세가 약해져 일이 비틀어진다는 가을 문턱인 처서입니다. 당분간은 오늘처럼 낮에 덥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접어드는 기운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원근 각지에서 봉사로 다망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소중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중소벤처포럼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박현철입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또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후 자산운용사 회장으로 3년간 자본시장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올 7월에 DS증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약하게나마 한국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뵈니 진정한 애국자는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회사를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그 노고의 경의를 표하며 사회인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일막이 제도적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살아온 것이었다면 제 인생의 제2막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을 연결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도움이 될지 고민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앞으로 이 벤처 포럼 구성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기업이 중소 벤처 포럼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강소 기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오늘 임명되어진 여러 위원님들과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상의하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이 현재의 어려움을 서로 거들어주고 극복해 나가는 불의 정신으로 금융과 산업의 공동 발전의 장이 구축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중소벤처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공적인 스토리가 숨쉬는 역동적인 중소벤처 포럼이 되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말로 저의 취임사를 대신하고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죠? 예. 걱정 없으실 것 같죠? 예. 네, 느낌이 탁 옵니다.